이 감동을 이어서 저희가 직접 천종원 선수를 만나보고 왔습니다. 천종원 선수 만나보시죠. 천종원 선수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셨는데요. 소감 어떠세요? 15년도 1위 할 때는 그냥 어쩌다 보니 1등 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16년도에 한번 어려움을 겪고 17년도에는 좀 제가 노력을 해서 뭐 어떻게 이제 1위를 하는 느낌을 정확히 한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연도에 대한 자신감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 거두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느낌, 비결이 뭘까요? 이 운동은 그냥 솔직한 운동이라서 확실히 일단 부상을 안 당하고 항상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시상대에서 정말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. 네네.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일단 좋긴 좋았지만 이제 또 다시 이거 유지를 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뭐 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대회 때 그 미국 베일 대회죠. 그 징크스를 또 깨주셨어요. 네, 맞아요. 미국 대회가 마이링겐 못지않게 저에게 정말 힘든 대회인데 정말 미국 대회만큼 집중을 해본 적이 없고 월드컵 오래 뛰진 않았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대회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내년 미국 대회가 기다려지고 좀 더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경기를 하시다 보면 정말 스타팅부터 안 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제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힘들면 다른 선수들한테도 힘들 거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좀 더 집중을 하려고 자신감을 좀 주로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볼더링 선수로서 나 천종원만의 강점은 이거다. 저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홀드 컨트롤 같은 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대신 다른 선수에 비해서 밸런스나 슬랩 이런 위주가 좀 약하긴 한데 그거를 좀 더 제 강점으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꿈. 선수 생활의 최종 목표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킬리안 피셔버 선수가 시즌 랭킹을 5년 동안 우승을 했던 게 기록인데 그 기록을 깨는 게 일단 제 첫 번째이자 최종 선수 생활 목적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운틴 중계석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이 종목이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마운틴 중계석을 보실 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천종원 선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.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.